첫 소식입니다. 서산공항 건설부터 공공기관 이전까지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법을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인 홍문표 의원이 충남방송을 통해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홍문표 의원. 먼저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홍 위원장은 충남에만 공항이 없는 만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라며 추진 여부를 예비타당성 조사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한 데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딴 곳은 예타를 없이 다 해줬는데 왜 충남만 예타를 주장하느냐. 충남 도민의 목소리가, 행정의 정치적 목소리가 저는 아주 강하게 어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깝고 그것만 된다면은 저는 이 문제는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조만간 속도를 낼 걸로 내다봤습니다. 충남 혁신도시는 지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 홍 위원장은 출범 1년이 지난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혁신도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결국 공공기관을 이전은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돼. 이게 대통령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발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개에서 20개를 어떤 공공기관이 이 지역에 내려올 건지 그거는 지역에 이미 존재해 있고.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 주장만 해선 이뤄지기 힘들다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충남 홀대론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도 없죠. 항공도 그렇죠. 육로도 그렇죠. 그리고 또 문화체육 모든 부분도 지금 충남만은 아주 홀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 위원장은 최근 충남을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과 수해 등 자연재해 대책으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늘리는 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도 제시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호입니다.